점심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제가 알아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은퇴한 뒤에 한국에 자주 나가고 또 외국도 자주 나가는데 한국 가면 광화문과 종로 일가 쪽에 내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. 그런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남자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. 우리 대표회장이 황씨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황목사 그러면 우리가 황목사가 많아가지고 가슴이 철렁철렁 앉아요. 왜 갑자기 나를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 미기총은 25대 정기총회인데 사실은 우리 역사가 27년 됐습니다. 그런데 두 번의 유고가 있어서 뛰어넘어서 안타깝게 25대가 된 것이 역사적인 현실이다.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기총은 설립 당시의 목표와 비전이 모든 미주한인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있습니다. 과거도 어려웠지만 가면 갈수록 연합과 일치 운동이 어렵습니다.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연합활동이 아주 어렵고 일치가 더 어렵습니다. 협력보다 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념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이건 뭐 다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대표회장을 맡게 돼서 힘드시지만 용기 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두 가지 권면하고 끝내겠는데요. 권면이 앞서서 권면이 있습니다. 교회 기관 또 교단장 이런 거 대표회장이 되려고 하면 사전에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. 사전에 돈 쓰는 사람은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사회도 아니고 우리 교계가 교단 기관이 돈 쓰면 사전에 돈 쓰면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는데 대표회장 되고 나서 돈을 안 쓰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참고해서 내 돈 쓰든지 아니면 후원 받았든지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 제가 권면 드리겠는데 설교해도 꼭 듣는 건 아니에요. 권면한다고 꼭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. 나 확신은 없지만 한두 가지 권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우리 미기총의 본령처럼 우리 미주교회를 명실상부하게 다 협력하도록 그리고 일치하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, 이 대표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. 네, 명예직이 아니고 섬김의 직이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기관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. 권면 드립니다. 한 가지 더 드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일해야 됩니다.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황 목사님 되시기를 권고하면서 대신합니다.